자, 여러분, 우리의 호기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교도소, 법정실만큼이나 비현실적인 일이 많이 일어나는 드라마 장르. 바로 의뢰. 오, 이거 좀 보세요. 응급실에서 환자 배를 막 가르고 있어요. 거기 심지어 손을 집어넣어요. 동맥 찾느라고. 설마 동맥을 찾느라고. 설마가 사람 잡을 줄 알았는데요. 동맥을 잡았어요. 동맥이 잡혀요? 이건 정말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혈액이 차올라서 저희 수술시야를 가리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교수님들께서도 직접 손으로 임시방편으로 지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부위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손을 떼게 되면 해결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오, 대박! 반전입니다. 반전이에요. 진짜요? 진짜 배에 손을 넣고 동맥을 잡는 저런 진짜? 의사 선생님이 진짜요? 있을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천천히 들어가. 바로 이 장면도 마찬가지. 아주 천천히. 까딱하다가 배일지도 모른다, 언니야. 오늘 새벽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한 30대 여성이 흉기로 난동을 부렸어요. 이런 일이 위험하다고 정말 있긴 있었습니다. 단, 수술실이 아니라 응급실이라는 사실. 여러분, 드라마는 드라마이죠. 현실과 혼동해서는 안 돼요. 앞으로 우리 잘생긴 구라형님과 제가 나오는 본격 연애 한밤의 채널 고정! 윙크! 갑자기 또 저를 또 끼워넣어가지고 채널 고정을 위해서 윙크를 잘생긴 구라 형님 저게 원래 대본에 없어요.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아유, 예. 네. 드라마 속에 클리셰들이 있잖아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임신하면 입 덧하는 거. 사실 임신해서 다 그렇게 입 덧하는 거 아니거든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럼요. 반은 안 해요. 입 덧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데 맞아요. 임신을 표현하는 드라마틱한 장면 중에 하나가 입 덧을 하는 거예요. 사실 직업을 표현하는 드라마들 상당수가 이런 클리셰들이 있는 거죠. 그 잡지사 기자 나온 드라마 있었잖아요.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기자들 나오는 드라마 대부분 사실과 다릅니다. 아나운서 나오는 드라마 전혀 다릅니다. 사실과 대부분 많이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렇군요. 날 감당할 수 없어 나 다른 괜찮아 하지만